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양평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 등 추가적인 변이가 발생함에 따라 역대 최대 위중증 환자 발생 등 전염병 확산세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둔화로 지역상권이 위험받고 지역상권이 위협받고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군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8,948억 원보다 458억 원이 증액된 9,406억 원으로 5.1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제외하고 본예산 의회 심의 시 삭감된 내부 유보금 110억 원과 함께 작년도 집행잔액 등을 포함해 341억 원을 군 자체 투자 사업비로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꾀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자체 추진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124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양평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또는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소비를 유보한 각 가정의 물품 구매를 촉진시켜 침체된 관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지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 3개월간 지역화폐 매출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평균 19.3% 증가하였으며 2차 재난기본 지급 시 평균 26.4%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편의점 및 식당 등 상위 20개 업종 지역화폐 매출액 역시 1차 167.4%가 증가하였고 2차 11.6% 증가 추세를 보여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추가 지급 역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한 토종자원 육성을 위해 토종자원 크러스터 부지 매입비 40억 5,800만 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 용역비 1억 5천만 원 등 8개 사업에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종자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식량안보 중요성에 따른 종자주권 확립과 새로운 토종자원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친환경 농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종자자원의 대표 지역을 우리 양평군이 선점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현안 사항으로 지금 시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기를 놓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급을 요하는 7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84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미온 배달이 보수공사에 25억 원, 양평군 소화전 설치 사업에 1억 6,200만 원, 양평읍 아파트 증가에 따른 하수관로 중개펌프장 개선 사업에 10억 원, 양근 1, 2 마을주차장 부지 사업에
5억 5천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 보수에 6억 3,2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15억 9,200만 원, 서종면 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공사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을 통해 최근 안전 문제가 제기된 시설들에 대한 사전 재해 예방 및 서밋, 포스코 등 앞바도의 입주에 대비한 사전 공사 등을 추진하여 시기에 맞춤 대응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경제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일상 회복 지원과 민생 안정 사업, 국민 안전 강화 등에 모든 군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12만 국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과의 동행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큰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양평군 의회 전진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